이 시간에는 먹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환이 엄마가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뭐 궁금한 거 없냐 그랬더니 먹는 거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자, 여러분, 건강에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봐야 맨날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미워하고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야. 사실 사람들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 간에 잘 먹으면 건강하다는 그 희한한 엉뚱한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나온 물질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나 자신을 뭘로 보는 거예요? 네, 물질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네. 사실은 나 자신, 우리는, 우리 인간은 물질, 우리 인간은 물질로 구성된 물질적 존재죠. 그러나 이 물질적 존재일지라도 이 물질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뭘로, 뭐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 그래서 그 영적인 우리를 지배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어떤 영적인 에너지냐? 진선미의 에너지냐? 사랑의 에너지냐? 아니면 그 반대냐? 생명의 영적 에너지냐? 아니면 사망의 영적 에너지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뉴 스타트에 오셔서 들은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좋은 성령의 정신님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야 알파파가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반대편 잡신 악령들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건 베타파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는 그 알파파냐 베타파냐에 의하여 그 상태가 결정되는데,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먹는 것은 여덟 가지 무엇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죠. 기본 여건 중에 한 종류일 뿐이야. 그 생명의 영적 에너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한 가지에 속할 뿐이지, 우리 건강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결국은 생명이다. 다 기억하세요. 그 생기가 딱 끊어지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뭐 해요? 탁 쓰러져요. 기절해버려. 그리고 생명이 안 돌아오면 죽어버려요. 그만큼 한순간이라도 생명이 있어야 우리 유전자들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기야. 공기 없으면, 5분 동안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생명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죽지만, 공기는 그래도 우리 피 속에 남아있는 산소가 좀 있어가지고
한 5분 후에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생명, 공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야. 물은 일주일 동안 안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것일수록 없으면 일정한 시간 후에 죽어버려요. 왜? 생명이 올 수가 없어. 공기가 있어야 생명이 오고 물이 있어야 생명이 오고. 네. 그 다음 그럼 여러분 뭐 100년간 홍삼 안 먹었다고 죽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건강에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먹어도 전 이때까지 홍삼 먹어본 일이 없거든요. 미국 가면요 산에 널린 게 홍삼입니다. 왜? 아무도 안 먹기 때문에.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산에 산속을 헤매고 댕기면서 심봤다 그래 사는지. 예. 안 먹어도 사람들 다 잘 살잖아. 그 희한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 희한한 믿음을 우리 한국 사람들 갖고 있어. 이런 얘기하면 공격 받죠. 그래서 김치를 먹으면 뭐 사스에 뭐 바이러스 이상한 사스가 바이러스가 죽으면 코로나도 죽어야지 김치에 그런 아무 별로 근거도 없는 그런 이상한 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는? 이게 상당히 미신적 영향이 있어요. 사실, 참 미신적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73년 전에, 그때가 51년, 그럴 때요. 우리도 다 미신 믿었어요. 그때는 뭐 사람들이 그 무슨 뭐 팥밥하고 찰밥하고 뭐 나물하고 해가지고 문 밖에다 이렇게 내놓고 그런 집이 수두룩해서 그리고 여기저기 맨날 굿하는 소리. 저는 막 그 굿하는 소리 막 징글징글 해가지고. 왜 그렇게 싫어? 그리고 이제 여름 더운 날 해수욕 가자 우리. 그럼 이제 부산에는 해수욕장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 결정하는 요소가 뭐게? 재수입니다. 혹시 저쪽에 갔다가 재수 없으면 안 된다. 그 개념이 꽉 잡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안 해요. 어떻게 해? 침뱉어 가지고 그 침이 어디로 튀는 쪽으로 가야 재수가 있어. 이런 철저히 미신적인 무속적인 사고방식. 아시겠죠? 그거를 점점 이제 벗어나가고 있어. 아시겠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무속적 사고방식을 벗어나게 해주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 기독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음식도 막연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좋대더라. 그런 게 많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안 먹으면 죽는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 정말 건강에 중요한 음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일주일 안 먹으면 죽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생명,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중에는 어떤 음식이 제일 중요할까? 예,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 속에서는 매일매일 뭐가 생기고 있다?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몸의 세포입니다, 세포. 여기는 23개 있는 염색체 중에 한 개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콩같이 생긴 이것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는 이 당분, 여러분이 탄수화물, 현미밥을 먹고 그러면 감자를 먹고 국수를 먹고 그럼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그 탄수화물을 우리 몸속에서 소화를 시키면 뭐가 되느냐? 당분이 됩니다. 글루코스 당분. 그래서 이 당분이 되면 피로 들어가서 그게 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 속에 있는 당이 어디로 들어와요? 이 세포 속으로 들어옵니다. 세포 속으로. 세포 속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쉰 산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데,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결국 종착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땅콩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당분이라는 연료가 산소를 만나서 여기서 연소가 돼. 아시겠죠? 자, 연소가 되면, 당분, 탄수화물이 연소가 되면 뭐가 생산이 돼요? 네, 에너지가 생산이 돼. 에너지가 생산이 돼. 그런데 에너지가 생산되는 건 좋은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그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 유해란 말은 해롭다 이 말입니다. 해로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세포 안에서 생산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마치 활성산소가 세포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건 편의상 이렇게 그린 거고. 활성산소가 여기서 생산이 돼가지고, 이 세포에 있는, 자, 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세포막도 파괴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파괴하고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자, 그러면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어떻게 되나?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이 되면 세포가 많이 죽어요. 예. 네. 그래서 세포가 죽으면 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면, 이런 현상을 노화현상이라고 그래요. 세포가 자기 수명을 다 못하고 죽으면 노화죠. 노화 현상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자꾸 감소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줄어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생산한다 그랬어요?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를 생산해야 힘이 나지. 응.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하면 에너지 생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맨날 기운이 없어.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기운 없어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자, 기운이 없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서 그래요. 왜 줄었다? 활성산소가 너무 과잉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면 기운이 없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또 활성산소가 뭐를 손상시켜요?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켜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야말로 여러분 몸에 가장 나쁜 거야. 이 활성산소만 없다면 세포가 늙을 일도 없고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어가서 기운 없을 일도 없고 네, 유전자가 손상이 돼가지고 병이 생길 수도 없어. 그만큼 이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의 원흉이야. 자, 그러면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요. 근데 이거를 가만 놔두면 활성산소를 가만 놔두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예. 네. 그렇죠? 세포 막,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할 방도를 만들어 놨게요, 안 놨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활성산소 처리할 방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사람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 뭐냐? 아, 간세포, 우리들의 간세포에서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방도를 만들어 놨어요. 네, SOD. 이 노란색 물질. 이 SOD는 활성산소를 파괴시키는 물질이다라는 뜻입니다. SOD. 그래서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노란색 물질,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노란색 유전자가 간세포 안에 있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SOD 유전자가 켜지면, 예.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활성산소를 물과 water 물이죠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해체시켜 버려. 그러면 물은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하고 산소도 뭐예요?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해 버리게 그렇게 하나님이 딱 프로그램을 짜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활성산소를 이렇게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화시키는 이 SOD라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게 해놨다면 우린 다 죽어버려. 자,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가 생산이 잘 안 된다는 사람입니까? 예, SOD가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
SOD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SOD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왜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SOD가 생산이 안 돼서 그래요. SOD가 생산이 잘 되고 있었다면, 잘 되고 있었다면,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화시켜가지고 병에 걸리게 하지, 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 여러분이 병들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SOD가 잘 생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SOD가 잘 생산이 안 된 이유는 뭘까? 다 배웠잖아요. 왜? SOD가 생산이 되려면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 되잖아요. 그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겨.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 기가 막혀서 병이 들었다. 네.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베타파가 돼서. 왜 베타파가 돼서? 부정적 생각, 악령의 생각. 네. 진선미의 반대편. 사랑의 반대편은 증오요, 분노야.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SOD 유전자가 꺼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이 SOD 유전자가 켜진다면 다른 유전자들도 같이 켜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망가졌던 변질됐던 유전자도 회복시킬 수 있고, 네. 그래서 병이 낫게 돼 있는 거지. 좋은 거 먹었다고 병 낫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바보 같은 단순 논리에 빠져 있지 마세요. 그래서, 자,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 예?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될 수 있어요. 과식을 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래서 이 병든 사람들이 특히 돈 있으면 빨리 죽어요. 왜? 좋은 거 막 사 먹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런데 소문을 듣고 좋은 거래. 그래서 뭐 10만원,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막 사먹어. 그러면 그게 과식이 돼. 과식이 되면 뭐가 안 와요? 생명이 안 오잖아. 절제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면 이게 뉴스타트 강의는 전반적으로 어느 방향에서 보든 딱 이치가 맞아요. 이치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 미국서 옛날 알레르기 전문의로 환자를 봤는데 알레르기 약 천식약 아미노필린, 피어필린이라는 천식약을 처방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약을 또 먹여야 되네. 그러면 혈압약을 먹이면 전식이 또 나빠진다고. 현대의학은 어느 각도에서 보나 모순이에요. 뭐 항암 치료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네. 암세포 죽인다면서, 네.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를 더 많이 죽인단 말이야. 그래 놓고 이제 백혈구를 막 죽이잖아.
그럼 항암 치료하면서 맨날 피 뽑아가서 뭐 검사해요? 백혈구 수치 검사해요. 왜 백혈구가 이제 7천, 8천이 대개 정상 수치인데 이게 5천, 4천, 3천 이렇게 떨어지면 항암 치료는 분명히 떨어져요. 왜? 항암제가 들어가서 그 백혈구 막 죽이기 때문에. 근데 3천, 3천 이하로 떨어지면 걱정이야. 그럼 2천, 그럼 중단해야 돼요. 응.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게?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백혈구 생산 촉진제를 또 준다고. 아니,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올린다. 그거는 알레르기 의사가 전식 고친다고 전식약 줬다가, 혈압,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약 줬다가, 고혈압 때문에 또 전식이 악화되면 또 전식약을 두 배로 더 주고. 이런 일을 저는 못 하겠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 의학이 아주 그러니까 그 이론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고. 내가 항암 치료를 하면 암 세포만 죽이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지. 왜 항암 치료한다면서 면역력이 약해서 암 걸린 사람을 면역력을 더 망가뜨리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내가 하는 치료를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조리 있게 설명을 못한. 모든 치료가 다 그래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탁 깨닫고 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나 딱 위치가 딱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깨닫는 것을 도통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통해야 돼. 도통 안 하니까 같은 거 물어봐도 대답해놓고 또 같은 거 묻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생명이 없는 것은 썩는다. 생명이 있으면 안 썩는다. 그래 놓고, 계란이 생명이 있냐? 그럼 생명 또 있대. 계란 썩는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게 이론이 확실히 서 있지 않나.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힘이 없습니다. 모든 걸 확실하게 알면 그렇잖아. 흔들리질 않아. 힘이 없으면 금방 무너져버려. 지금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뉴스타트라는 멋있는 탑을 지금 쌓아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구나. 아,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그러면 안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떠나서, 이게 이론적으로 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 좋은 거다. 그럼 뭐 뉴스타트 금방 무너져버려. 생명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아시겠죠? 맨날 아침마다 생명 했으면서.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과잉한 사람이 병에 잘 걸리는데
활성산소가 과잉한 사람은 결국 SOD 생산이 네? 안 되는 사람. SOD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안 켜지는 사람. 안 켜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생기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기 없이 사는 사람이 모든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이런 기운도 없고 생기를 안 받으니까 기운이 없지 뭐.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도 파괴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도 손상시켜서 결국은 딱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생기만이 여러분이 듬뿍 받아도 이 생기만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거는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좋은 거라는 거 막 냉장고에 막 쳐넣어놓고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과식이 돼가지고 생기가 와요 안 와요? 그 생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막 좋은 거라고 막 먹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에 냉장고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듣고 아직도 이제 방 안에서 혼자서 그거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도 나는 좋은 거 먹을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 SOD 유전자가 꺼져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SOD 유전자 꺼졌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말은 생기의 반대편에서 진선미의 반대편에서 사랑의 반대편에서 오히려 무슨 쪽을 더 많이 받아들여? 악령 쪽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미워하는 게 많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이고 불안하고 왜 불안해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그건 뭐 뻔할 뻔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병이 생긴다. 결국 영적인 원인이야. 그렇죠? 그러면 알고 보니까 이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다. 활성산소를 활성산소가 과잉하게 하는 그 이유는 결국 영적인 이유구나. 그렇게 되면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딱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뭘 먹어도 소용없다니까. 자, 그러면 그런데 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악령들이 미스터 구 같은 그런 장난을 쳐서 또 이상구라는 인간을 또 어떻게 병들게 망가뜨리게 할 장난을 항상 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이상구도 결국은 그런 사기에 배신에 걸려들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것은 다 이렇게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령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그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는 악령을 떨치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지금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 해도, 이게 뭐 별로 감동이야. 저는 여러분, 저라고 뭐 이 세상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것저것 걱정할 거리가 있다고. 그러나, 그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거 뭐 대수냐? 나는 그래도 뭐예요? 죽어봐야 어디요? 눈 뜨면. 눈 뜨면 천국이라고. 참. 그렇죠. 여러분, 이게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죽으면 뭐예요? 죽는 거야. 다 해결이 돼 있어. 응. 아시겠죠? 그게 중요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활에, 지금 제일 급한, 그게 너무 중요해, 지금, 아직도. 그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예, 네, 이게,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 SOD가 생산이 안 될 경우가 이상구라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예, 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아요. 그 많으면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 SOD 유전자 꺼질 일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신다면 어떤 조처를, 계획을 짜놨겠죠? 그게 무슨 계획일까? 내 몸 안에서 SOD가 생산이 안 된다면 그럴 경우가 있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왜? 악령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내 몸 안에 있는 SOD 유전자를 다 꺼버리고 그래서 활성산소가 과잉 상태에 되도록 악령들이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알죠. 그럼 알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놔야 되겠습니까? 내 몸 내부에서 SOD가 생산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내 몸 어떻게 바깥에서 SOD 같은 물질을 어떻게 섭취하도록 해 놓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물질은 활성산소이다. 그러므로 건강에 가장 유익한 물질은 무슨 물질이다? SOD 같은 물질입니다. 그 SOD 같은 물질을 산화 방지제라고 그럽니다. SOD라는 말 자체가 산화 방지 물질이라는 물질이에요. 왜?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어떻게 파괴시키느냐, 세포막을 어떻게 파괴시키느냐,
또는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파괴시키느냐. 그 파괴시키는 방법이 산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라 그런 거예요. 그 활성산소란 말은 이거는 산소로 구성된 물질인데 이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작용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 다들 파괴시키고 손상시켜서 변질시키는 그 힘이 강한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그래. 그래서 활성산소가 산화작용을 못하게 하는 물질을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그래.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그래.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몸 속에서 내 몸 내부에서 어디 생산, 즉 산화 방지 물질 생산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 몸 밖에서 그 산화 방지 물질 SOD와 같은 산화 방지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SOD 같은 산화 방지 물질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야. 그거 없으면 다 산화 당한다니까. 그래서 유전자도 변질돼서 병 나고 세포막 파괴돼서 노화 현상, 예,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돼서 그 힘이 나지 않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들여다보면 생명을 선택할래? 뭐예요? 사망을 선택할래? 딱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 SOD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서 우리 몸 밖으로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통하여 이 산화방지 물질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산화방지 물질의 주 공급처는 어디냐? 그게 다 식물성 음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식물성 음식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산화 방지 물질인가? 야, 수많은 종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산화 방지 물질들도 전체적으로 가장 산화 방지 역할을 강력하게 하는 최고의 산화방지 물질이 뭐냐 하면 비타민 C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비타민 C가 유행하는 희한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때 막 비타민 C를 사람들이 다 막 사서 먹었어. 외국에서는 조용해요. 하여튼 한국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 예,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 저는 한국, 미국 살다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가 막 그 뭐라 그래요? 바람이 불어. 비타민 C 바람이 불어. 그 바람을 따끈따끈한 바람이라고 열풍이라고 그래요. 비타민C 열풍이 부는 거예요. 뭐, 주겸 열풍이 불고, 영지버섯 열풍이 불고, 뭐, 상황버섯 열풍이, 이 열풍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 조용, 열풍 안 붑니다. 그 참 재밌는 나라예요, 나라가. 자. 그래서 이 열풍 성격이에요.
여러분, 그, 저는 여러 세계 여러 곳을 초청을 받아서 강연 여행을 많이 댕겼어요. 아프리카에도 가고, 호주도 가고, 노르웨이도 가고, 뭐, 세상에 수많은 나라를 댕겼는데, 댕겨보면, 우리나라가 열풍의 나라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 첫째, 어디서 제일 많이 드러나냐 하면, 공항이야. 미국 공항에 이제, 네? 체크인 한다고 줄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줄 서 가지고 뭐 하게? 신문 보고 책 보고. 어? 그래서 줄이 짧아지면 또 한 걸음 들어가고. 한국 사람들은 줄 서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저 앞에서 왜 이렇게 줄이 안 짧다고. 근데 그거는 누구도 하더라고요. 저도 하더라고. 그만큼 급해. 네? 좀 빨리빨리 하자, 이거. 좀 빨리 합시다. 이런 소리 하시죠. 이 사람들은요, 누구세요? 미국 사람들? 브라질 사람들? 누구들? 응. 우리는 막, 그러면서 유전자 다 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비타민C가 최고의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자, 산화방지 물질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 그 산화방지 물질 중에 최고의 산화방지 물질이라면, 여러분, 우리 식대로, 우리들의 사고방식대로 하면 이게 최고로 좋은 거야, 건강에. 그러면, 우리는 최고로 좋은 거라면 비싸다. 비싸야 최고로 좋은 거야. 그렇죠? 구하기가 어렵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산화방지 물질의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 산화방지 물질 중에 최고의 가장 효력 있는 산화방지 물질은 비타민C인데, 그러면 그 수백 가지 중에 이 비타민C가 가장 구하기 어려워야지. 그렇죠?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은 그래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다 비싸야지. 진짜 그럴까요? 우리 사고방식하고 완전히 달라. 우리 몸에 진짜로 최고로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 수많은 산화방지 물질 중에 가장 최고의 효력을 발휘하는 비타민C라는 산화방지 물질은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고, 귀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 비타민C는 수백 가지 산화방지 물질 중에 가장 귀한 거지만은 가장 귀한 게 아니라 뭐요? 가장 흔해 빠진 게 비타민C. 여러분, 여기 오신 이래로 맨날 비타민C 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네. 요즘 설악산 쳐다보면 뭐예요? 푸른, 네. 잎사귀가 지금
만반자. 설악산 전체가 비타민 C 덩어리야. 그래야 여러분 다람쥐들도 산화방지제 먹고 살지. 식물의 모든 식물의 모든 부위에 비타민 C가 포함돼 있는 거야. 나무 껍질에도 있고, 심지어는 소나무 잎사귀에도 있고, 예, 네. 모든 부위가. 그러니까 왜 그것이 우리 건강에 중요한 할수록 흔해 빠져서 누구나 마음대로 먹도록 해놨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먹는 이런 음식 특별한 거 없잖아요. 특별한 거. 특별한 게 나오면 그거는 이미 건강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귀해. 귀해. 왜 귀해요? 또 대답 못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귀하지.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귀해도 돼. 중요한 것은 건강에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흔해야 돼.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면 여러분 귀한 거를 어떻게 많이 공급하는 게 사랑이요. 귀한 거는 꽁꽁 숨겨놨다가 누구누구한테만 주고 누구누구한테는 안 주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더 많이 공급.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가 나와야 되나? 이거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고방식하고 뭐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 반대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자, 그래서 비타민C가 최고로, 제일 흔해요, 이게. 그 흔한 거를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그래요? 세빌리 딱 그러죠. 비타민C 세빌리. 그 다음에 비타민C보다 좀 덜 흔하고 좀 덜 효과적인 것이 비타민E입니다. 비타민E는 어디에 많으냐? C눈에 많아, C눈. 그래서 우리가 현미를 먹는다고. 현미는 C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밀을 먹고, 그래서 모밀을 먹고, 이거는 모든 식물의 비타민C만큼은 쎄 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흔해 빠진 것은 베타 카로테인이라는 색소예요. 식물성 색소. 네. 이 당근 같이 주황색 색소. 가, 3등. 그 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이런 색깔, 또는 이런 색깔, 모든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색소. 동물에는 이런 색소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색소들이 색깔도 내지만은 동시에
산화 방지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거를 많이 먹으라고 색깔도 이쁘게 해놨어. 그리고 향기도 이쁘게 해놓고 이런 산화 방지 물질들이 쫙 깔려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강에 제일 중요한 산화 방지 물질들이 이 식물계에 쫙 깔려 있어. 그러니까 제발 좋은 거 찾지 마세요. 비싼 거 찾을수록 바보 같은 짓이야. 정말로. 여러분이 비싼 거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주 고약한 하나님이에요. 건강에 좋으면 어떻게 해요? 흔하게 누구나 먹도록 해놔야지. 돈 많은 사람, 강남 사람만 먹도록 해놔. 그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 그런 걸 이제 편견, 미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건강식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채식이면,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은 이런 식물을, 식물들은, 그래서 이 채식을 하지 않는 동물들은 다 빨리 죽어요. 예, 네, 오래 못 살아. 사자, 뭐, 네, 호랑, 살아봐야 13년, 14년, 15년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코끼리 이런 건 뭐예요? 오래오래 산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그래서, 왜 건강식이 채식이냐? 응? 네,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식을 하면 병에 잘 걸린다. 라는 말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육식을 하게 되면,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이 너무 많아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식사는 탄수화물 함량이 제일 많습니다. 탄수화물이 70%예요. 그리고 단백질 이런 15%, 지방도 15%,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채식을 하는데 단백질은 어디서 오냐? 여러분, 시금치, 배추, 브로콜리 이런 채소에도 다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걱정 마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콩, 견과류 속에는 단백질이 25% 이렇게 들어 있어.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요 비율을 맞추려면 채식을 하면 요 비율이 딱 맞아. 근데 이제 요게, 왜 탄수화물이 70%가 되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이 건물, 뉴스타트 센터라는 이 건물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운영비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연료입니다, 연료. 전기,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전기, 그 다음에 보일러,
채우는 기름. 네. 이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단백질, 지방 이거는 이렇게 보면 단백질은 건축 자재. 지방은 무슨 단열재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씩만 주면 돼. 그래서 우리 사람 몸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 그래서 왜 우리는 꾸준히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이 비율이 육식을 하면 깨져버립니다. 육식을 하면 탄수화물은 한 40%. 여러분 한우집에 가서 밥 먹습니까? 예. 네. 그럼요. 고기만 막 고기 기름 붙은 거, 그거 마블링 잘 된 거. 그러면 지방 섭취량이 40%, 단백질 섭취량이 40%. 탄수화물은 뭐예요? 나중에 밥만 찌끔. 그러니까 비율이 완전히 거꾸로 되면, 이 영양소 비율이 거꾸로 되면 세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단백질 지방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많고 지방 섭취량이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 활성산소가 과잉 분비됩니다. 과잉 생성. 왜? 그게 단백질 과식이고 지방 과식이기 때문에 과식을 하면 뭐가 안 와요? 생명이 안 오잖아요. 절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숴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 육식을 해가지고 이제 육식을 하면 암이 잘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게 부분적인 단백질 지방의 부분적인 과식이 자꾸 진행되기 때문에 생명이 과식 때문에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이 안 와서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 지방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모세혈관, 이 촘촘한 모세혈관이 이제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의 적혈 모세혈관의 직경은 이 적혈구 이 빨간 거 적혈구 한 개가 통과만 할 만한 그 직경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피가 맑을 때는 적혈구 한 개 한 개가 잘 모세혈관을 통과하지만 여러분이 삼겹살 이런 거 먹었다 이러면 피가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이렇게 적혈구 다 붙어 가지고 모세혈관 곳곳이 막혀요. 그럼 이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이 산소가 없으면 안 돼. 그렇죠?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산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이 암 세포로 빨리 변질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착 이렇게 건강식을 해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모세혈관에서. 그러면 산소 공급이 이제 충분히 돼. 거기다가 스트레칭도 하지, 산책도 하지, 예, 박수도 치지. 이제 그러면 산소 공급이 충분히 잘 되면 산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내가 암세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암세포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지게 하는 식사가 식생활 습관이 뉴 스타트 식생활 습관이다. 그래서 나머지 계란 어쩌고 저쩌고 고기 이런 생선 회는 어떤 나는 둥
이런 얘기는 오늘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